에고가 납득을 해야 여러분이 변해요. 여러분, 참나 늘 있어요. 근데 언제 견성했다고 하죠? 에고가 참나를 납득할 때 견성했다고 그래요. 공부는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이해 못하는 한 여러분은 참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나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도요, 에고가 그걸 의식을 객관적으로 해주지 못하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제대로 쓰고 있지도 못해요. 그냥 일부를 본능적으로 쓰고 계신 거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에고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에고가 성숙해야만 여러분이 진짜 깨달음으로 참나가 갖고 있는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래 깨달은 데 본래 완벽해요. 본래 깨어있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에고가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작 시자에서 시각이라고 그래요. 에고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는 비로소 시자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본래 깨달았고 근본 본자, 본래 본자. 여기는 하나씩 깨달아가요. 깨달음이 두 개가 있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러다 이 에고는 언제까지 깨달아가야 될까요? 본각과 시각이 같아질 때까지. 요 같아진 거를 구경각이라. 이제 끝장판인 거죠. 깨달음의 끝장판. 구경이라는 건 궁극이고,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건 본각과 시각이 같아져. 자, 본각은 원래 깨달아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여러분을 깨닫게 할 수가 있나요? 에고요. 하나라도 더 에고가 알게 하고, 에고가 더 육바라밀을 표현하게 만들어놔야 돼. 에고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잠깐 알았던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제 얘기 듣고 오늘 막 전율을 느끼셔도 집에 갈 때쯤에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아까 좋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았다, 오늘 공연 재밌었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재밌는 건데, 아니 누가 전율을 줍니까? 전율 주면 좋은 거죠. 그 자체로도 좋은 건데 좀 더 즐기시려면 머리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 에고가 기억을 해야 계속 곱씹으면서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 에고가 몰라서 문제인 겁니다. 에고가 참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반대되는 말이 불각. 지금 이거 하시면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